77페이지입니다. 등록증 등의 개시 의무. 제가 이 개정된 거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예, 개시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개시해야 되는 게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되는 게 몇 등 했는지 등수 보호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양명서류, 자격증 원본인데 등록증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도 추가됐습니다. 원본이라는 말 없지만 자동으로 이건 원본이죠. 사본 아니고 원본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원본입니다. 진짜다 참말이다 이번에는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평소 말하는 건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죠. 뭐 솔직하게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은 평소 때는 거짓말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또 솔직하게도 솔직하게 쓸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 참 어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등록증이 사업자 등록증도 추가됐습니다. 5번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그 4번 밑에 5번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라고 하냐면 그 취지는 일반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 사업자는 4%밖에 못 받습니다. 8천만 원 넘으면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연 매출액이. 그 법이 바뀌었죠. 옛날 4,800에서. 그 중개업소는 세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8,800만 원이 세금 다, 그 비용 다 떼고 수익금액, 소득금액, 수익금액에서 비용 다 뺀 게 소득금액이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교육공개사 2억 벌어도 소득금액은 8,800 되기 힘들어요. 다 빼니까 비용을, 비용 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업에 가서는 간이과세 사업자 그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 차이점을 그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처음에는 일단 간이과세 사업자로 했다가 자동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과세 사업자로 넘어가니까 근데 안 넘어가더라고 저도 한 번도 못 넘겨봤어요. 뭐 소득 때도 비용 다 빼버리고 나니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손님한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일반과세 사업자가 더 낫거든요. 10% 확실하게 받는 분위기라면 그 지역 여러분들이 개업하려는 지역이 봐야 돼. 옆에 중개업소가 일반과세 사업자가 많은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많은지. 만약에 간이과세 사업자가 많은데 나 혼자만 일반과세 사업자 돼가지고 10% 받으면 손님들이 싫어하겠죠. 그 프로그램에 계약서 쓸 때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 넣어버리면 중개보수에 자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찍혀 나와요. 일반과세 사업자라고 그 클릭을 하면은 10% 더 계산된다고 중개보수 100만원이면 110만원 이렇게 찍혀 나와요. 자동적으로 간이과세 사업자라고 하면 4% 찍혀 나오고요. 자 어쨌든 중개삼 그 우리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위 법정 개시상 외에 사업자 등록증은 개시 의무가 없다. 이거 지워야 되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실무교육 수료증 이때까지 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시험에 나온 게 실무교육 수료증 개시할 의무 없습니다.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개시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개시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등록증이고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라고 돼 있죠. 이 개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공인계사 있으면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개시해야 됩니다. 그 젊은 분 20대 분이 정의감에 불타는 분이 취직을 했는데 저한테 소속공인계사 자격증도 개시하라고 들었는데 사장이 개시하지 말라 하고 인장등록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조금만 참아라고 해서 참고 있어봐라고 도장 찍는 거 뭐 그렇게 찍고 싶냐 오히려 책임이 없고 더 좋은 거다. 도장 안 찍으면 찍지 말라고 하면 그 사장님들이 저도 소속공인계사로 근무해봤는데 자격증 뒤에다 제가 코팅해가지고 걸어놨더니만 사장이 지금 빨리 안 되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됐어. 사장이 그렇게 하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소속공인계사 자격증 개시 안 해도 소속공인계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계사가 처벌받아요. 개업공인계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직원은 사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사장님 시켜서 했다 이러면 된다고 나중에.
자, 그다음에 118페이지 중개사무소 명칭입니다. 사무소 명칭 양가로 1번 법정사용문자입니다. 양가로 1번 법정사용문자. 사무소 명칭인데요.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이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뒤 앞뒤에 다른 글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행복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달아야 된다. 간판 안 달아도 된다. 두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알아서 잘하는 거는 굳이 정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요. 간판 다 달고 있죠. 달아라 소리 안 해도 홍보하려고. 그래서 간판 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성명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찬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5개 광고물이 간판이라고요. 간판에 전화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 간판에 전화번호 적을 의무 없어요. 그 헷갈리는 게 지나다니다 간판 보면 전화번호 다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어요? 다 적혀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고 시험하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알아서 자기들이 홍보하려고 적는 거지 등록번호도 적을 의무 없어요. 간판에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쓰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이렇게만 명칭 써놓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개공. 부칙개공이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쓸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연락처 등록번호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의무 없습니다. 자, 사무소 명칭 표시고요. 11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120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 간판 철거 명령입니다.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입니다. 법 이름 시험에 나왔어요.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경우 맨 밑에 박스 안에 세 가지가 있네요.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세 개는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 역시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6개월을 일 안 한다고 간판 뗐다 붙였다 하면 한 1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차가 와서 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해도 되는데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개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소 이전하면 현실적으로는 간판 철거를 거의 안 하고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팝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제가 이게 안 팔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2층에 사무소 차려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갈 때 그냥 나가더라고. 간판 떼려면 또 돈 드니까
그러면 대집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권리금 받고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죠.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자, 그다음에 121페이지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32회 때 나왔고 31회도 나왔는데 또 나올 겁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무조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허위매물, 허위광고하는 거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표시 광고.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가 뭐냐면 저도 처음에 현업에 나가서 이게 충격받은 게 식당 셔터문 내려놓고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플랑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전화해보니까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임대인이다 아니면 개업공개사다. 100% 제가 확인한 건다 개업공개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 국토부에 민원을 많이 넣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최근에 신설됐어요. 그럼 개업공개사면 개업공개사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지 말고 그 43번 우리 프린터 43번에 있는데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사무소 등록번호 네 개는 적어야 됩니다. 임대문이 이렇게 하려면 신도시는 가보니까 최근 신도시에서는 최근에 개업한 분들은 이걸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유리창에다가 미리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천으로 가지고 임대문이 이렇게 해가 자기 사무소 이름 해놔놓고 그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 지금 비어 있는 공실에다 갖다 붙이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연락 올거 아니에요. 뭐몇 평인지 이런 거 적을 필요도 면적 적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 지금 사무소 눈에 보이는 거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가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놨더라고. 저 신도시 저 시흥시 장현지구 이런 데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빈 공실이 많으니까 상가 신도시는 공실이 많잖아요. 상가가.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는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업공개사 광고 많이 하는 게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원룸은 직방에 많이 합니다. 직방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비싸도 네이버에 내면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룸은 직방에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비싸 광고비가 최고 비싸요. 자,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에는 이 다섯 개 외에 추가로 다섯 개를 더 적어야 됩니다. 추가로 다섯 개 적는 게 우리 프린트 25번 맨 밑에 있는데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종류, 중개사물의 종류, 가격, 중개사물의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교환인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종갓집 형님입니다. 소면 종갓집 형님이 만든 소면 종가형 다섯 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암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이해해가지고 왜 이렇게 돼 있냐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규칙을 그냥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명시하라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 그럼 10가지를 명시해야 돼. 이거 기본적으로 5개는 해야 되죠. 인터넷 표시 광고든 그냥 광고든 무조건 5개는 들어가야 되죠.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 5개 외에 추가로 5개가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추가로 8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이 10개 외에 18개를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는 18개인데 8개가 뭐냐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 자, 우리 교과서는 거기에 122페이지 두 번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그 6번 밑에 가 총청수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받은 날
그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같이 시작. 8개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물을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올리려면 18개를 명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소재지, 중개사물 소재지까지 인터넷에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토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직접 찾아가서 거래 해버리면 찾기 힘들죠. 토지 같은 거는 물건 빼돌리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CCTV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남은 물건 빼돌리면 다 적발됩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CCTV 그 관리사무소에 그냥 보여주던데요. 관리사무소에 뭐 CCTV 보자니까 몇 시간대에 그 보자니까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자전거를 이 집문 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더만 어떤 여자분이 가지고 가는 게 CCTV에 찍혀 있더라고. 저건 누군데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저거 CCTV 보고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그 자전거 하나 가지고 뭐 그 우리가 그거 지금 하려고 경찰 하는 줄 아냐면서 다른 것도 지금 중대한 사건 많은데 그냥 그 포기하라더라고. 자전거 몇 푼 한다고 그거 가지고 잡아달라. 얼굴만 보고 내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름 뉴스에 나가면 그 얼굴 보고 누가 신고나 들어말까 이런 건 뉴스 나갔다가 요구도 먹는다. 자전거 한 대 가지고 아예 그래서 그냥 포기하라더라고요. 경찰도.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양가로 3번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허위 매물 올리는 겁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거짓 매물 박스 안에 있는 거. 이 허위 매물 올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거기 세 개가 있고요. 위에 박스, 맨 밑에 박스, 12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합하면 다섯 개입니다. 위에 박스 3번이 밑에 박스 세 개라고 1, 2, 3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이에요. 현실적으로 저한테 이제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이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자기 블로그에다가 매물을 올렸을 때 블로그에 올렸는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물 뭐 중개 완성, 계약 성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블로그에 놔놨대요. 근데 누가 민원을 넣었나 봐요. 등록관청에서 바로 500만 원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왔대요.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한테 왜 그러는데요. 제가 공무원도 아닌데 저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그럼 누구의 개업공개사의 적은 누가 개업공개사입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고 남자의 적은 남자고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공동중개하거나 이런 사람이 앙심을 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혼자만 그래서 너무 혼자만 폭리를 취하려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항상 누가 옆에서 태클을 걸어요.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저도 회사 다니다가 IMF 때 제가 대리도 최고 빨리 진급했는데 최고 먼저 잘렸어요. 잘 나가니까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항상 숨어서 중간에 가야 돼. 너무 앞서 나가도 잘리고 맨 뒤에 가도 잘리고 그래요. 사회생활은.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군가가 민은 안 넣었으면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블로그 개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게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아예 거래 됐으면 삭제해버리라고요. 매물을 뭐 즉 블로그든지 뭐 자기 보통 요즘은 개업공개사들도 다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 유튜브 채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만들기는 1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10년을 헤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행 가가지고 찍은 그 동영상을 휴대폰 찍은 걸 그냥 올리니까 올라가지더라고요. 한번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중개업소에도 지금 유튜브 이런 거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 광고비 안 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 광고 내려면 광고비 줘야 되잖아. 근데 내 그냥 채널에 올리면 공짜로 올릴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또 와서 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밴드나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그 SNS를 활발하게 하면 취직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럼 나이 많으면 안 그러면 취직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중개업소에 면접 가면 사장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왜? 나이 많으면 고집이 세잖아요. 쉽게 또 말 안 됐거든요. 자기 하던 그 형태가 있다고. 저도 와이프가 아무리 잔소리 해도 그냥 알았다 하고 뒷만 돌아서면 다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나이 먹으니까 못 고치겠더라고. 아무리 뭐 알아서 알겠다 미안하다 하라니까 뭐 미안한데 모르겠다. 하여튼 네가 미안하다 하라니까 미안한데 모르겠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이 먹으면 안 쓴다고. 나이 많은 사람 안 쓰는데 이제 그런 SNS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카페라든지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 보여주면 웬만하면 다 취직 다 돼요. 자,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뭐 읽어봐도 안 읽어봐도 그냥 허위 매물, 가짜 매물, 미끼 매물, 없는 매물 올린 거 주로 그럼 월세 50만원짜리 예를 들면 대학교 앞에 월세 5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있다고 지금 직방에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전화하니까 진짜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택시 타고 금방 나갑니다. 그 택시 타고 가니까 예 금방 나간다고 제가 했잖아요. 나가고 없습니다. 그 얼마짜리 있는데 50만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기친 자리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쩔 수 없이 다른 중개업소 옆에도 다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절반은 싸우고 가고 절반은 그냥 포기하고 계약한대요. 택시비 아까워가지고 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허위 매물, 가짜 매물, 미끼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24페이지 국토부 장관의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동그라미 1번 표시 광고 모니터링. 모니터링이라는 게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죠. 감시 감독하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모니터링이라고 그냥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인데 그대로. 자,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료 제출 요구.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바로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 부동산, 뭐 닥터 아파트, 호객 노노 이런 거 포털 사이트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치 요구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한 결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안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오로지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 과태료 없습니다. 전부 왜? 법인이잖아요. 법인. 회사잖아요. 회사는 개인보다 돈 많죠. 그래서 100만 원 없고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125페이지 그 동그라미 4번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한 게.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의 업무 위탁입니다. 모니터링 업무를 박스 안에 네 군데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2번 정부출연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다음에 4번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한국 인터넷 광고재단에 위탁되어 있다 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7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맨 밑에 박스 1번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별이 3개월이 1분기죠.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그럼 4분기까지 있으니까 1년에 4번 하는 거죠. 2번 수시 모니터링은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자, 126페이지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다음 구분에 따라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기본 모니터링은 다음 연도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그 오늘 모니터링 절차 프린터 내드렸죠. 모니터링 절차
프린트 오늘 받으셨죠? 여기 보시면 기본 모니터링 메뉴에 보면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이렇게 적어놨죠?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오늘 그 표 내드린 걸 같이 교과서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과서에 좀 오리 붙여놓으세요. 이걸 하나 또 잊어먹지 말고 차라리 이게 거기 127페이지 이런 데다 위에만 불러붙여놓으면 되잖아요. 밑에 완전히 붙여놓으면은 헷갈리니까 지금 프린트 저도 사실 프린트 주놓고 막 어디 있는지 찾기 엄청나게 힘들어요. 오늘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책에 차라리 플로나 뭐 호치켓스 이런 걸로 스탬플러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매 분기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오늘 문제에 이 30일이 15일 해가지고 오늘 문제 있어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해당 업무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리얼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미음 시도이사는 등록관청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가 오늘 프린트 있는 거잖아요. 이 프린트를 반 잘라가지고 위에 걸 지금 126페이지나 127페이지에 붙여놓으시라고 오늘 프린트 위에 것만 자르면 되잖아요. 밑에 건 또 다른데 뒤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이중등록 그 다음에 129페이지 이중소속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인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습니다. 53번에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둘 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둘 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 다섯 개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중등록, 이중소속 두 개만 우리 책에 있으니까 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30페이지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 앞에 지난주에 자격증 했습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 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등록 취소되는데 없어서 빌린 사람은 취소될 등록증이 없죠? 빌린 사람은 등록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빌려준 사람만 등록 취소입니다.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징역 벌금은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1페이지 4절 등록 실효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실효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고요. 법조문에는 효력상실입니다. 효력상실. 실효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1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 2번 폐업신고 132페이지 등록 취소 이 세 가지가 등록의 효력상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2페이지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인데요. 무등록 중개업. 자, 무등록 중개업은 무등록이 첫 번째 태생적 무등록이 있습니다.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이 있고요. 후발적 무등록이 뭐냐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스스로 폐업 신고한 경우, 그리고 등록 취소, 이게 후발적 무등록입니다. 후발적 무등록, 태생적 무등록, 무등록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우리 책에는 132페이지 메뉴에 원시적 무등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태생적이라 했는데 원시적,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도 안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면 처음부터 무등록이죠. 자격증 안 따고 개업 등록도 안 하고 하면 그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냥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이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고, 보면 현실적으로는 남의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남의 거 빌려서 하는 사람은 무등록업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남의 거 걸려는 있어요. 사무소에 벽에 걸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 거. 그럼 남의 거 빌려서 중개, 시험에 뭐 이거는 심지어 강의하는 강사들도 이게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토부에 물어보거나 법조문에 있거나 판례에 있는 것만 말하지 제 개인 감정을 노출시키진 않는다고. 시험에는 제 개인 감정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남의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하면 무등록이냐고 아니냐고요.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죠. 빌려서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자기 등록이. 그것도 태생증 무등록에 빌려서 하는 사람도,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이 아니죠. 빌려준 사람은 등록돼 있으니까. 자, 어쨌든 처음부터 무등록, 아예 자격증도 안 따고 등록도 안 하고 한 사람, 보통은 완전히 이런 사람보다는 주로 남의 자격증이라도 걸어놓기는 걸어놨죠. 그럼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무등록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워요. 그 자격증 걸려있고 근무한 사람 다르면 사장님 어디 갔는데 하면 사장님 잠깐 어디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빌려놓고도, 그럼 그걸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등록관청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진 않습니다. 민원 제기되지 않는 한. 민원 넣으면은 그 가서 말로 하면은 민원 넣어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인터넷으로 모든 거 민원 넣으려면 국민신문고라고 있어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여기에다 모든 정부 민원 다 여기다 넣으면은 그 정부 부처에서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세금 뭐 탈세 세금이든 뭐든 공인인계사법이든 국민신문고 인터넷 치보면 나와 있어요. 사이트 여기다가 민원 넣으면 이거는 빼도박도 못해요. 근거가 남기 때문에 무조건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보해야 돼요. 서면으로. 이렇게 민원 넣어버리면 빼도박도 못하고 무조건 답변을 해야 돼. 근데 제가 등록관청에 가서 저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마 빌린 거 아닐 겁니다. 이러고 바쁜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뭐 있어요 하고 하지도 않아요. 조사하려면 지금 피곤하니까. 근데 민원 여기다 국민신고에 신문고에 민원 넣어버리면 어쨌든 답변해야 되고 조사하고 무등록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이든 후발적 무등록이든 처벌 규정은 똑같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매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이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도 이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거래는 유효하다. 매매 계약했으면 매매 계약 효력은 있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소개해도.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없습니다. 보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재 133페이지 그 4번에 무등록 중개업자 3번 4번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5번까지 다 이야기했죠. 무등록업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 받아도 됩니다. 등록 안 했다 하더라도 업자가 아니면. 자, 135페이지까지 했고 135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